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제 어깨 그리고 이두 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견이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네, 어깨가 나이가 무거우셔서. 50이 돼 가니까 이제 좀 50견이 오네요. 50이 돼 가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반적인 지난 한 주 동안의 월가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이슈로 여러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또 금요일에는 매주 베스트 3기업, 워스트 3기업을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슈 네 가지를 오늘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네 가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준 금융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의 1단계 서명,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탑5 종목이 시장 움직인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과연 시장이 지금 현 구간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까?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스타트도 잘 끊었더라고요. 예, 잘 끊었습니다. 잘 나왔고요. 네. 사실 웰스파고만 좀 못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기대는 많이 하는데 금융주를 많이 매수 안 합니다. 그 일단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금융주 6대 은행에 대해서 6대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배당 수익률하고 PER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현재 2.62%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PER은 13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6%에 11배 보여주고 있고요. 시티가 2.55%에 9.6배밖에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3.87에 12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2.06%에 10배고요. 모건스탠리는 2.69에 10배인데 보신 것처럼 배당도 잘 주고 있고 PER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상당히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움직이는 주식 중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 기술주도 있지만 금융주 하나 꼭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웰스파고는 좀 빼놓고요. 일단 웰스파고는 지금 2016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2016년에 그 보통 이제 잘못된 은행의 어떤 그런 영업 관행이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여도훈 씨,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그,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건데, 뭐, 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용 보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신용을 보는데, 막 그 직원들한테 막 내리는 거죠. 그런 이벤트를 내려갖고, 그 영업 직원이 수도 없는 지인분 통해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행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이미 3년 전 일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일단 CEO가 회사를 그만두고 수많은 임직원이 받았던 인센티브를 토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은행의 신용이 약간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없죠. 보니까 그나마 여기서 가장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나머지 은행주는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잘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딱 가져가시면 네.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주가 사실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안 좋습니까?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주택금융도 네. 그닥 이제 많이 억제고 있고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네. 주가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금융주가 잘 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금융주가 잘 갔던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예, 예, 트럼프의 어떤 세금 개혁을 통해서 네. 세금 개혁을 통하다 보니까 세금이 낮아지게 되고 그와 반대로 이익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8년, 19년대 모습 보시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 어떤 뭐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 세금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금융주는 반드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들의 네.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 네. 서명 사진을 두고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더라고요. 그 뭐 썩소였다. 네. 뉴욕 부총리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주석이 참여한 게 아니라
총리가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좀 깎아내리더라고요. 많이 깎아내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안 됐으면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여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납니다, 그렇게 안 됐을 것 같고요. 아,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보시는 분들.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합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시장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 합의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언제쯤 할까요? 2단계 합의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올 대선 때까지는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 지연? 예, 지연. 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에 상당히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좀 끌어야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이 올라가서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연말 가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좀 빠져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철저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류어 부총리의 그 웃음에 대한 의미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하나의 불확실성을 좀 넘어섰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이슈, 탑5 종목이 시장을 움직인다. 뭐 탑5, 뭐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것 같아요. 뭐죠? 네, 역시 제일 시가총 1위 있는 건 애플이 제일 비싸져 있고요. 시가총액 가장 1조 4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에 좀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2위, 시가총액 2위입니다. 3위의 어떤 시가총액 급증이 지금 아주 독보적이죠. 바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 알파벳. 물론 모아의 이름은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화요일날 하면서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아마존이 한 9,340억 달러를 그 다음이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약간 쳐져서 한 6,200억 달러 정도 올라가면서 다섯 종목의 시총 합의에 5조 2천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 되겠고요. 특히 1위, 2위, 3위가 지금 거의 4조 달러 정도 되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더한 합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조 달러 넘어서서 S&P 500 지수 전체 한 18%를 좀 넘거든요. 그럼 이 18%란 것은 불과 다섯 종목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일 정도로요. 정말 그 소위 부익부 빈익빈익까지는 모르지만 부익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4% 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4% 넘는 적이 제일 많이 길어봤자 엑소니 한 15개월 간 적이 있고 결국 4% 밑으로 다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애플이 더 올라가 떨어져서 4% 이내에 갈지 아니면 다른 주식들이 다 올라가면 비중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다섯 종목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10종목을 더하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 종목을 하건 네 종목을 하건 다섯 종목을 하건 10종목을 하건 간에 좀 심하게 지금 집중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사회적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얼마만큼 비중이 높은지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990년대 이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비중이 상대적으로 탑5가 낮았을 때는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레만 사태 직후에 진짜 어려웠을 때 보면 한 10%밖에 안 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게 정상적이죠. 다른 것들을 다 더불어 같이 가면 좋은 건데 지금은 어찌 됐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너희들만 잘 간다 그러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요. 아직 전체적인 PR 대비 어저께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전부 다 클라우드잖아요. 그쵸.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지금 외형이 낮아도 40%씩 외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PR의 잣대, 과거 같은 전체적인 절대 비중이 높다는 비판을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쭉 몇 년 사이 뭐 팡, 마가, 가파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들 종목을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름만 살짝 달라지고 순서만 달라졌지 여기 탑5 안에 든 종목들이 항상 다 포함이 네네. 된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 네. 지금 뭐 이제 약으로 따지면 지금이 뭐 8회 말이다. 네. 뭐 이제 9회 초까지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9회다, 뭐 8회 말이다, 9회 초라는 얘기를 다들 각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시각을 지금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특히 2018년에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걱정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는 진짜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면 130년을 있었던 얘기고 네. S&P 500은 70년째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보다는 역으로 보면 본부장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주가는 이익의 변수인데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날까? 아니면 이익이 증가하지 못할까? 그걸 갖고 보는 것이 네. 오히려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래도 각 증권사면 증권사 아니면 모든 IB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글로벌 그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S&P 500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를 다 더하면 목표 주가 곱하기 시가 주수 보면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시가총액이 다 나오면 S&P 500의 지수를 역으로 우리가 계산해내야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S&P 500 목표 주가를 딱 산정하면 그 주가까지 다 갔을 경우에 얼마가 될 거냐는 것인데요. 그럼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해봤더니 지금은 보면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불과 3.3%밖에 올라갈 여력이 없다. 골드만삭스 기준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지만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애플 있죠. 애플이 지금 300달러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애플의 목표 주가가 지금 200달러 중반까지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모으면 골드만삭스 기준 보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3% 먹으려고 주식시장을 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 뭘 기다린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익이 많이 더 늘어나길 기다리는 거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막 실적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서 어닝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견들이 막 조정되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네. 2012년 이후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가장 낮은 것이 또 지금이다. 앞서 말씀드렸으면 다섯 개 종목이 제일 많이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목표 주가까지의 거리감이 가장 적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요 종목을 골드만삭스 것만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목표 주가는 지금 대비 6% 정도 아래와 있고요. 아마존은 위에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불과 3%. 의외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9%, 구글은 2.9%, 테슬라는 30%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셨지만 테슬라를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화나고 죽일 놈이거든. 이거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지만 네. 이게 월가의 의견이거든 지금요. 골드만삭스의 네 그런 거죠. 거죠? 그런 예. 것들. 예. AMD는 또 AMD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중 하나인데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 주식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이익이 많이 늘어나든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이익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일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각양각색 있는 거죠. 똑같은 네. 목표 주가, 똑같은 이익이 났더라도 똑같은 레포트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나 이게 더 좋다고 사람은 사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나는 적정 가치가 더 중요하다 보면 지금 사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체 시장의 지수 상황은 여기서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정말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이 유망한 산업 안에서의 기업들의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